이거 얼마씩이에요? 2,000원씩이에요. 아, 2,000원씩. 예. 우리 원님 떡 좋아하세요? 떡 좋아합니다. 이거 쑥떡이죠? 네, 쑥떡. 요새 저보고 쑥떡거리는 사람이 많긴 합니다.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 망하고 이 사람만 하고 나가면 저 사람 망하고 와서 망하고 저 사람 망하고 이게 무슨 개미 지옥도 아니고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거든. 다 자유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냥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였던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들입니다. 진짜 자영업자들의 표를 얻고 싶다면은 그분들께서 간절하게 바라시는 전액 손실 분산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왜 식당만 허가 총량제를 합니까? 이발소, 미장원, 옷가게, 신발가게, 화장품 가게 다 정부 허가 받아서 하도록 허가 총량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우리나라가?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무슨 음식점이 사행산업입니까?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 그것이 실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지르고 보는 그런 이재명식 아무말 잔치의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국가 운영의 책임을 을과 을의 싸움으로 이걸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이재명식 선동 정치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미국 같은 경우 새로운 자리에다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인스펙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라는 표현을 좀 보시면 진입장벽을 조금 더 좀 높게 해서 뭔가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주일에 120시간씩 화끈하게 일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분 말씀이라면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주 15일 근무제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신 거죠. 야당에서는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가능하면 이거보다 더 나은 대안을 좀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발목 잡기 정당이 아니고 대안 정당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발목 잡을 힘으로 대안을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식당 총량제가 공약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해요. 지금으로서 매우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와 함께했던 그 캠프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예. 자 우리가 한 팀 원팀 됐으니까 당신들도 같이 하자. 원래 이분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생각 또는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뭐 그냥 이낙연이 원팀이 됐으니까 뭐 김종민이 하라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실제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어떤 수천억이 이렇게 돈이 이렇게 뭐 비리 내지는 어떤 부패 도가니로 흘러갈지 모르고 예. 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결제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다. 이게 최대의 치적이다. 이 프레임은 저는 안 먹힌다고 봅니다. 왜냐? 그때 이재명 후보가 그걸 주장했을 때하고 지금 달라졌어요.